강서구에 오랫동안 거주했기 때문에 집 근처에 가게를 알아보게 되다 보니까 집 근처에서 오픈을 했어요. 힘든 시기는 굉장히 많았는데요.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 그 방송 이후에 한 7년 전 저희 고객이 저희 빵을 사가서 다른 분에게 선물을 드렸는데 그 선물 받은 분이 대안카페라는 안 먹는다고 그래서 다시 가져왔다고 그 얘기를 저희한테 하는데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. 그때가 가장 저희가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시 좋아할 수 있게 빵 레시피를 바꾸면서 수십 차례 저희가 새로운 레시피로 빵을 구워보고 식용유를 줄이고 유지방을 줄이면서 설탕을 줄이면서 여러 번 수십 번 빵을 구울 때 그때가 좀 가장 힘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 라오제 카스테라는 기존에 대왕 카스테라 그 자체의 레시피에서 이제 유지방이라든가 설탕을 체조로 줄였어요. 요즘 다들 웰빙을 찾으시니까 저희가 체조로 설탕 양이랑 유지방을 줄이고 고급 계란을 사용합니다. 사용해서 누구나 영양빵으로 먹을 수 있게끔 만든 게 저희만의 비결이라고 할수 있고요. 일단 모든 빵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남편이 직접 점주가 직접 다 만듭니다. 그리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빵은 아무래도 저희 오리지널 빵에는 유기농 밀가루도 같이 들어갑니다. 일반 밀과 유기농 밀가루 같이 들어가는 오리지널 빵이 가장 메인 메뉴이고요. 최근에 저희가 신 메뉴로 개발한 우리살 카스테라나 까망페르 치즈 카스테라가 있는데 저희 가게에만 있는 메뉴입니다. 우리살 카스테라는 우리쌀 70%와 유기농 밀가루 30% 들어가서 좀더 웰빙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메뉴입니다.